성격이 네. 참 냉정한 성격이에요. 그런 소리 처음 들어요. 아니요. 어, 네. 냉정한 성격이에요. 네. 아, 예, 딱 아니면 딱 잘라요. 그쵸? 예, 아예 그리고 상대를 안 해요. 제가 그 사람하고 예. 교류를. 그리고 네. 참 철두철미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로서. 그게 좋다고도 하고 나쁘다고도 나빠요. 하고. 아, 네. 나빠요. 그리고 네. 내가 이거 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아요. 네. 옳아요. 아, 네. 엄마가 예를 들어서 나 엄마가 엄마를 봤을 때 저분 왜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어. 어? 저도 안 해도 혼자 실컷 살 수 있는 네. 남자. 딱 여자예요. 여자 장교예요. 네. 스타일이 네. 여장교. 여장교에 누구를 가르치라는 사주야. 네. 내가 많이 배웠더라면 네. 절대 남 밑에서 네. 종 노릇하고 살 사람 절대 아니고 네. 남 밑에서 종업원 노릇하고 살 사람이 못 돼.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결혼을 했어도 만약에 내 신랑이 네. 나한테 조금 잘못하면 저건 아닌데 네. 하고 딱 선 거는 사람이 엄마야. 네. 봐주는 법이 없어. 네. 긴 것만 대답하셔. 네. 여기서 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사주 자체가 내가 얼굴은 진짜 이쁜 여자예요. 얼굴은 진짜 이쁜 여자인데 내 스스로가 여자가 남자 사주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네. 차라리 난 엄마 좀 바람 좀 피웠으면 좋겠어. 그게 안 돼요. 그러면 내 말 내가 이따 말 좀 네. 말을 기회 줄게. 바람 좀 피웠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참 무당 이 말 하기가 참 그러는데 네. 그 여자가 살면서 남자도 만나면서 잠자리도 해야 되는 거고 네. 내 신랑하고 잠자리도 해야 되는데 네. 엄마는 내가 봤을 때 잠자리 이미 30대 잠자리 꺼내준 걸로 보여. 대답을 좀 해요. 30대 정도 응? 30대도 어쩌다 한 번씩이고 그 30대 이미 잠자리를 끊어졌다고요. 네. 그러면 결혼해서 30대 잠자리를 끊어졌다. 네. 언니 한 남자 인생 조진 거야. 안 그래? 아 제가 고통스러워요. 할 때마다 그런 게 좀. 그럼 언니는 고통스러우면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한번 나 물어볼게. 그러니까 한 번씩 하고 싶으면 마양을 떨고 애교를 떨고 막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남편도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하고 하겠다 보니까 이제는 나이 먹으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50대 초부터는. 그럼 그때부터는 아예 이제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냥 당연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길게 살았어. 내가 당연한 것처럼 길게 사는 것은 엄마 생각이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잘 들으세요. 엄마는 그냥 엄마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살았을 뿐이지 네. 여자로서 역할을 네. 충실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마누라로서 네. 밥해주는 역할은 충실히 했는지 몰라나 네. 뒤수발은 해줬는지 몰라나 네. 내 남편한테 여자로서 다가간 적은 한 번도 없어. 네. 근데 내가 내 엄마 신랑을 들여다 지금 봐. 네. 나이는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남편이 네. 묵뚝뚝한 성격은 아니었다고 지금 그러시고 네. 원래 성격 자체가 네. 그래도 살갑게 대한 사람이었고 엄마를 사랑했던 사람이야 남편이. 그러나 남편은 몰라 이상하고 오늘 성격 이야기가 나와버리네. 나도 모르게 남편은 되게 그걸 밝히는 사람이었나 봐. 엄마 신랑은 남자다 보니까 그래도 한 번쯤 여자가 네. 뭐 일주일에 한 번쯤도 품을 수 있고 네. 일주일에 두 번쯤도 품을 수 있잖아. 네. 그치? 근데 엄마는 이미 30대에 내 남편을 거부했어. 싫어서 거부한 게 아니라 엄마 네 자체가 남자를 싫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어. 아니 거부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런 남편이 오늘은 너무 애처로워. 왜 애처로냐? 내 남편이 내 마누라한테 마누라 대접을 받는 게 느껴지지. 마누라 대접을 받는 것 같이 안 느껴져. 아니 저기 신랑 대접을 받는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고 그냥 돈 버는 기계인 것 같아. 그냥 엄마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할게. 난 엄마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스타일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 말을 좀 흥분되도록 이해하세요. 엄마 스타일은 강남 스타일이야. 딱 뭐 강남 스타일이 뭔 스타일이냐. 내 아들 잘 키워야지. 내 자식 잘 키워야지. 남들한테 빠지지 않게 키워야지. 온통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엄마 네가 뭐 내가 멋을 불러서 내가 남들한테 뭘 잘 먹고 나한테 뭘 투자를 해서 못 내고 남자를 만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 인생은 또 뭘까? 저 인생은 뭘까? 내 말 틀렸습니까? 어?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남편은 남편대로 외롭게 만들어놨어요. 그쵸? 네, 네. 어쨌든 그 엄마 잘못이에요. 그쵸? 30대 이미 결혼해서 30대 남편한테 잠자리를 안 줬다. 그러면 남편이 바람피워도 엄마는 할 말 없어. 네. 그렇죠? 그러나 남편이 막 실상 바람핀다면 난리 날걸? 글쎄요. 제가 맨날 바람피고 싶으면 피우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아니요. 그건 엄마 생각이. 말은 그렇게 해놓고 진짜 바람피우면 난리 날걸? 아, 그건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생각이, 마음속의 생각이, 네, 되게, 네, 딱 얼음투 딱 같아. 네. 생각이 딱 여기서 문 닫아버렸어. 네. 어떻게 말하자면 그냥 한국 정서보다는, 네, 한국 정서보다는 서양 정서라 그래야 되지. 네. 서양 정서하고 너무 좀 비슷해. 그래서 내 남편은 분명히 그냥 남편 따로, 나 따로, 무늬만 부부야. 네. 무늬만 부부고. 아니, 내 가족 챙기세요. 내 가족. 내 가족. 가족이란 뭐냐면 내 뭐 아들도 있고 딸도 있을 것이고 내 남편도 있을 것이잖아. 네. 안 챙겼다는 뜻이 아니라 걱정은 다 하시면서 엄마의 진짜의 사랑을 좀 주라는 뜻이에요. 네. 어? 겉으로만 사랑 주면 뭐 할 거냐고. 속에 엄마 너 이렇게 사랑한다. 내 가슴까지 좀 울부려서 토해내는 사랑을 좀 달라는 뜻이야. 어? 내가 지금 아들을 보면 짜증이 이빨이 나 죽겠어. 어? 엄마 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 없어요? 글쎄요. 어려서부터 그런 성격을 타고 나서 지 아빠 닮아서 성격이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아니요. 내가 분명히 말했죠. 지 아빠 원래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었다. 30대부터 여자의 와이프하고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서 남자로서는 와이프 굶어 죽이지 않는 것도 최선을 다한 게 남자 역할이에요. 그쵸? 그러나 엄마는 잘못한 게 있다면 남자의 잠자리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지금 없다는 거야. 30대부터 끌어줬다는 거야. 그게 남편이 내 머릿속을 스쳐가. 우울증으로 스쳐온다고. 우울증으로 스쳐오고 그를 갖다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래. 아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었으나 엄마가 아버지도 아들한테 한 번 정도는 잔소리를 많이 한 걸로 저는 느껴져요. 아버지도.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솔 자리가 없었어. 어렸을 때부터. 내 엄마는 너무나 강한 엄마이고 내 엄마는 너무나 정확한 엄마고. 무슨 뜻인지 알게 듣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도 나는 삶에만 열중했다 뿐이지 여자한테도 관심도 없고 집에서 회사집 이렇게 보고 느낄 것밖에 없다는 뜻이야. 어? 재미가 없다는 뜻이야. 네. 아들도 재미가 없고 엄마도 솔직히 재미없고. 그래 엄마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그래 그냥 나 애기 키워놨으니까 그냥 나 이제 뭐 아무도 없을 때 뭐 밖에 산에나 가자.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나 가자. 엄마는 그렇게 햇불을 풀지 모르지. 엄마는 햇불을 풀지 모르지만 엄마 자식들은 어떻게 해? 엄마 아저씨는 어떻게 하고? 어? 아니, 지금 이제 다 늙어서 이제는 뭐 다 다른 부부들도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다 남남처럼 그냥 뭐 각방 쓰고 이제 나이 뭐 저도 내 신랑은 각방 써요. 네, 다 그렇게 그냥 살고. 그리고 남편도 제가 바가지 안 긁지 뭐 잔소리 안 하지. 그 뜻이 아니야. 그만하면 그 뜻이 아니라, 네, 엄마를 내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 내가 뭔데 엄마를 나무라 하겠습니까? 나무라는 게 아니라 엄마는 열심히 살았어요. 주위에 다 보살피면서 살았지만은 내가 한 자리에 아저씨를 봤을 때 아저씨의 외로움을 타서 내가 흥분을 한 거니까 엄마가 그는 이해를 해주셔야 돼. 이게 아저씨의 속마음일 수도 있어요. 버리지도 한 가정을 울타리라는 가정을 만들어 놓고 그나마 아저씨가 엄마를 사랑했나 봐. 버리지도 못하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저도 남편이 성격이 말이 워낙 없고 아주 말이란 게 안 해요. 친구들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아 이런 남편이 아니고 활달한 사람을 만나서 같이 통하고 같이 남편도 복에서 좀 가끔씩 밥 좀 일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좀 다정한 남편하고 살면 얼마나 잘 맞을까. 그러니까 남편이 운전도 못하지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 도움이 남편 덕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남편이 도와주고 나를 해줬으면 같이 둘이 참 재밌게 살 수 있는 사이인데 그런 게 안 맞구나. 성격도 안 맞고 저는.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남편이 이제 잠자리 그런 게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었던 건 느껴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을 하는 거야. 또 이제 마누라가 비기 싫겠죠. 내 말이 그 말을 하는 거야. 네. 애초부터
언니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근데 시작은 언니가 먼저 시작했다고. 뭐 부부 관계야 내가 뭐 어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소리 지를 일은 아니니까 말은 못하지만은 30대 벌써 아저씨가 잠자리가 끊겨버렸대. 그럼 언니한테 다가가고 싶어도 솔직히 어? 이성적으로 그렇잖아요. 성적으로 우리가 부부관계에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잠자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싸웠다가 칼로 물베기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잠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마가 아파서 못 받아주든지 뭘 못 받아주든지 그러나 남편은 그걸 갖다가 너무 오랜 시간이 돼버리다 보니까 엄마에 대한 사랑은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혼자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겁나게 우울증 아니면 우울증에 혼자 늪에서 빠져서 혼자 헤어날지를 모르고 혼자 방에서 아들 방 하나 차지하고 있고 엄마 방 하나 차지하고 있고 말하자면 어? 신랑 방 하나 차지하고 있고 딱 이렇게 보인다고. 어? 이게 뭐야 가족이? 이거 뭐 가족이 이게 사는 가족이야? 아 근데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아 그만 좀 해요 진짜 아이씨. 네. 왜 이 말 하냐면 엄마는 있잖아 내 이 우리 가족한테도 물론 잘한 건 알아. 이 문제 엄마의 잘못이란 걸 한 번이라도 늦게 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 그 한 번이라도 엄마가 느꼈으면 엄마도 한 번 정도 느꼈으면 엄마 남편도 그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어? 엄마도 그렇게 외로운 인생 안 살았을 텐데. 어? 엄마도 이렇게 힘든 인생 안 살았을 텐데 무슨 딱 여기다가 엄마 딱 자꾸 채우는 사람 같아 마음이. 근데 그게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 부부가 또 궁합이 좋은 사람하고 살았다면 맞았겠죠. 저도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맞았겠지만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안 맞은 거 살아오는 걸 서로 힘들었겠죠. 응? 서로 힘들어. 근데 있잖아 서로 힘든 거면 엄마 같은 이런 나는 요즘에 이제 아줌마들이 그래 바람 피고 온 아줌마들이 많아. 스님 혼 안 느끼세요? 아 남편이 잘못해서 바람 피운 걸 내가 혼내낄 이유가 없어. 저는 이렇게 바람 피우고 아니 엄마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게 너무 고정관념이 세요. 제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당신도 바람 못 피워. 뭔 말인지 알아? 네 그게 바람 그렇게 바람 피우면 다 불륜스럽고 추접분하고 제가 그런 여자들을 보면 어우 난 저런 며느리로 되면 큰일 났네. 저런 집하고 사돈 하면 저거 유전인데 막 이런 생각이 제가 강하게 드는 거예요. 제가 저도 그게 문제인지는 몰라도 엄마 많이 문제야. 차라리 결혼하지 말았었어. 엄마는 말았어야 돼. 저는 맨날 그래요. 나는 결혼 안 해도 나는 괜찮아. 그런다고 지금 남편하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아우 한 40년 가까이 돼가지고. 40년 가까이 됐으면 그러면 40년 가까이 됐다 치자. 그러면 부부 아닌 부부로 지금 살고 있어. 부부야. 부부 아닌 부부가 따로 각방을 쓴단 말이야. 그러면 남편한테 해준 적은 엄마는 7년도 못 된다는 뜻이야. 따지고 보면 응? 아예 한 달에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은 그러니까 7년도 못 돼. 7년 동안 따지고 보면 7년도 못 된다는 그럴 수도 있겠어. 열심히 7년도 못 됐는데 어떤 미친놈이 엄마 데리고 사냐. 언니 신랑 용한 거야. 잠자리 좀 해줘. 이게 신랑 대신 내가 신랑 타서 네. 신랑 마음을 내가 지금 이 하를 풀어내주는 거니까 전망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의 남자하고 연애 그거하고는 틀리잖아. 신랑이 언니가 남은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조차도 안 하신 분이고 신랑이 언니를 그런 쪽에서 아예 의심은 안 해요. 네. 그러나 내 와이프기 때문에 나한테만큼 내 와이프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느 남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어느 여자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왜 부부사이 흥부를 강권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게 안 맞고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싶고 아, 너무 그게 좀 힘들으면 부부가 안 맞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나도 그건 알겠어. 싫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알겠다고 싫은 건 알겠는데 네. 나도 언니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야. 지금 이거 남편의 산자의 지금 잠시 산자의 마음을 내가 데리고 온 거야. 내 몸부터 싫은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그냥 다른 쪽에 신경을 언니가 그런 쪽에 신경을 못 쓰고 다른 쪽에 신경을 써버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집에 오면 밥 먹고 잡아 가기 방으로 다 들어가기 바쁜 거야 지금 다 하나같이. 이게 뭐야고 이거. 어? 그럼 뭐 언니가 여기서 이제 뭐 그 나이에 이제 뭐 이제 뭐 할 거예요 그쵸? 어? 네. 이미 재밌을 나이를 지나갔고 이미 그때 실컷 했더라면 내 신랑이니 뭐니 뭐 죽일 놈 살 뭐 버리지도 못하겠지만 남보다 못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어? 텅 비었다고 둘 다 서로가 남편이니까 얘 아빠니까 언니는 의무감으로 사는 거고 알아들어요? 네.
그 하고 또 남편한 사람은 우리 와이프 애기 엄마니까 의무가 없는 사람 인생이 너무나도 두 분한테 안쓰러워서 내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하구나. 어? 정말 틀렸습니까? 저는 그게 그렇게 뭐 그냥 다 그냥 그대로 살은 거예요. 제가 나는 언니가 불쌍해. 솔직해요. 남편도 바람 피울 줄을 모르고 저도 딴 생각하고 살. 예, 차라리 그렇게 안 맞았더라면 차라리 낙이라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낙도 없어. 근다고 내가 말했잖아. 누구 바라보고 바람이라 피웠으면 내가 언니한테 야 씨발이야, 어? 네 남편한테는 그 정도는 안 해줘놓고 얘 다른 남자한테는 그렇게 해줄 맛이 생기냐 이 개같으냐 그런 욕이라도 할 건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 그냥 나는 네 옆에 있으니까 와이프 노릇 다 했다. 엄마는 지금 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 거야. 알아들어? 엄마가 오늘 곤치 될 것은 마음에서 나는 엄마가 오늘 한 번 정도는 내 남편하고 나하고 정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내 남편한테 한 번 정도는 여자의 구실을 못 해준 것을 오늘 반성을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정도는 아무리 내가 그 잠자리가 싫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좀 노력한 시력이라도 했다라면 남편이 이렇게까지 가슴속에 문을 닫고 살았을까? 언니 너는 원래 냉정한 성격이고. 네 그래요? 네. 알아들어요? 네. 왜냐면 그냥 세상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잣대처럼 딱 재서 살아야 된다. 실수해서 안 된다. 떡은 그 자리에 그대로 놔야 되고 밥그릇은 밥그릇대로 딱 그 자리에 놓여져야 되고 내 아들은 남들보다 이렇게 조금 눈 밝았으면 좋겠고 내 딸은 남들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 어느 엄마나 다 그런 응? 갖고 있는 마인드는 알아. 근데 엄마 너 성격 자체가 나 자꾸 너라고 해서 미안해요. 엄마 성격 자체가 좀 냉정해요. 많이 냉정해요. 됐죠?